재밌는 얘기 해줄까? 우리 그 산부인과 의사거든. 근데 내가 아이 둘을 감쪽같이 해치운 거야. 웃기지? 내가 자기 인생 엿먹였대. 징그러워서 같이 살기 싫대. 왜 그랬어? 귀찮아서. 애 낳아서 키우기 싫었어. 그런 시간과 정력의 소모를 감당할 의사도 자신도 없었거든.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한데 방해꾼도 그런 방해꾼이 없더라. 그 까마득한 길이 뭔데? 공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빌보드는커녕 남의 잔치집이나 쫓아다니는 신세지만 난 내 직업이 정말 좋다. 내 무대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내미 딸내미 손자 손녀가 다 있거든. 끝나곤 부주 갈라먹으려고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내 무대 앞에선 같이 웃고 절하고 춤추거든. 가만 끈짧은 년이 뭐 알겠냐만. 사는 거 말이야, 그런 게 본전치기나마 하는 거 아니냐?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엉겨붙어 사는 거. 자자. 아직도 조지 마이크 들어? 에? 너 그럼 안 듣냐? 다 어릴 때 얘기지. 누가 요즘 조지 마이크를 듣니? 이거 이거. 그래서 첩애정은 3년, 본처정은 평생이라지. 암만 세월이 흘러봐라, 세계 최고의 가수는 우리 조지하고 김세라나 선생뿐이지. 아, 잔데! 올라오면 재밌게 놀아볼까나? 좋네, 허벌하게 좋구만. 언니들 같이 한번 놀자. 차도 좋고. 야, 추월해. 저 자식들이. 네, 아가씨. 아, 이쁘네. 한번 놀아볼까? 허벌하게 한번 놀아볼까?
들러 가면 있지라. 어디요? 저기. 가자. 음이 한 발 늦어버렸네. 어쩌니게 모셔갔어 아들이. 아들이요? 이 할매씨 친정으로 모시러 간다더만. 어딘데요 거기가? 금매 해남 어디라고 하던데. 아이고 아들이 얼마나 서둘러 쌌는지 뭐를 조단조단 물어볼 새도 없었단께.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쓸데없는 소리. 정배자식 나타난 거 안 것만으로도 어디야. 날 밟는 대로 해남을 이잡듯이 뒤지면 돼. 그동안 또 어디로 가버렸으면. 얘야, 어때? 어울려? 어? 이 산으로 가면 숙구, 숙구. 야, 그게 아니라 이 산으로 가면 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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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구. 아, 저, 그게 아니라니까. 숙구, 숙구. 우리 김세라나 선생님은 이 부분이 포인트라니까.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어때 어때? 제법이지 이제? 어? 육갑은 하고 왔다.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산으로 가면.